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이상하잖아. 아이고 제가 늙었나 봅니다. 이제 다리가 시려요. 얼마 전에 코튼 셀팬츠를 하나 입고 나갔는데 다리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한 컨텐츠. 찐으로 제가 출근용 전투용으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딱 두 브랜드 추천드릴 거예요. 뭔가 입었는데 이쁘면서 따뜻하면 좋잖아요. 언젠간 그대들도 다리 시릴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두 브랜드 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여름철 스토커즈 팀원들의 교복 바지였던 슬릭애니지의 로키 팬츠. SS 시즌 로키 팬츠는 SS용이었어요. 이제 못 입어, 추워. 그래서 안에 플리스를 덧댄 겨울용 로키 팬츠가 나왔습니다. 겉감은 SS 로키 팬츠와 동일하게 나일론으로 바시락바시락 탄탄한 느낌이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탄탄하고 부드러운 담요 같은 마이크로 폴라 플리스가 들어가 있어서 내 다리가 따뜻한 거지. 아무래도 플리스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SS 버전보다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SS 로키 팬츠를 구매하셨다면 참고하셔야 될 상황이 실측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장감도 좀 길어졌고 허리도 넉넉해졌고 미디 길이도 살짝 길어졌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전 사이즈 다른 모델들이 입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루엣은 여유롭게 툭 일자로 떨어지는 기존 실루엣과 동일합니다. 안감에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좀 더 펑퍼짐하게 퍼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게 뚱뚱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밑단 스트링 스토퍼도 있고요. 따뜻한데 나일론 폴리라서 세탁기 막 돌려도 되고 핏도 입기 좋고 겉에서 보면 그냥 나일론 팬츠 입고 나온 것처럼 보일걸요? 안에 내가 이렇게 담요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야. 늙은 티 숨기기. 겉에서 보면 그냥 나일론 조거 팬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시기 편할 거예요. 요즘에 따뜻한 느낌을 주는 플리스와 함께 이렇게 코지하게 연출을 하셔도 좋고 하나쯤 구매하셨을 패딩과 매칭을 해도 귀염뽀짝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미가 출근할 때 무슨 바지를 입고 출근할까? 바로 요 바지. 마음만큼은 수면 잠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싶지만 저희 팀원들이 은근 까다로워요. 제가 은근 옷을 자주 안 갈아입는다고 은근 잔소리도 많이 해. 그래서 제가 출근 전투복으로 입고 다니는 건 빅유니온의 플리스 팬츠예요. 남성, 여성분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담요를 입고 걸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실루엣적으로는 밑단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루즈 테이퍼드 스타일. 가랑이 쪽에 삼각 절개를 넣어줘서 자칫 잘못해서 나올 수 있는 그 툭티 현상이랄까? 뭔가 안 이쁜 실루엣을 잡아줬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쪽을 보시면 허리 쪽에 라이닝 배색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스트링이 나오는 구멍에 이렇게 색깔 배색이 들어갔는데 그게 귀엽더라고요. 아무래도 밴딩 팬츠라서 사이즈 고민을 하실까 하여 다른 모델들이 다른 바지 사이즈를 입고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 너무 후질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캐주얼한 무드, 시티보이 무드 이런 게 인기가 있는 만큼 거기에다가 딱 입어주면 찰떡일 바지들이거든요. 따뜻한데 감성진 거지. 게다가 빅유니온은 컬러가 좀 다양하게 나온 편이라서 컬러를 즐기시는 분들께도 되게 좋을 제품 같았어요. 플리스 팬츠라서 너무 캐주얼한 무드만 연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플 코트에 또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아니면 또 전투적으로 패딩과 함께 매칭하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캐주얼 꾸안꾸 룩을 연출하시면서 따뜻한 내 다리 시린 것까지 막아주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찐으로 추천하는 겨울 따뜻템 진심을 담았어요 여러분. 언젠간 진짜 다리 시린다? 일단 입어보시면 자꾸 손에 가게 되실 거예요. 자 추천템이니만큼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다리 시리신 두 분께 각 브랜드 하나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이 정도 두께감은 아니겠지만 겨울 바지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겁나 따뜻해요 여러분.